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카메라를 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새벽이라 목이 이렇게 컬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거 매력 다 떨어져서 이거 구독자님들 다 도망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빌라코타 장미인데요. 이렇게 시시각각 색이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 제일 1등으로 아름다운 꽃입니다. 키우기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은 이렇게 예쁜 꽃의 매력에 푹 빠지면은 우리는 또 마음이 요동해가지고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새벽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그냥 구루마라고 하면은 멋이 없으니까 꽃구루마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그 예쁘게 피어났던 사포나리아를 이렇게 모종 냈던 애들, 다른 꽃에 방해되는 애들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화단을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진짜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목수국에 그 애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장갑 끼고 얼른 이거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약도 타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방제를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목수국 이야기 조금 이따 더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백합 종류들인데요. 어느 해인가도 이렇게 그 탄저병이 와가지고 제가 많이 뽑아버리고 뭐 소독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병이 와가지고 꽃봉오리가 막 피어날 때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유 백합은 다시는 심지 않고 싶습니다만 자 이제 목수국 이야기 해볼게요. 그 목수국은 이렇게 이맘때쯤이면 이제 그 고갱이라고 그래야 되나 생장점 쪽에서 아주 영양분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꽃봉오리를 막 만들려고 이제 속에서 얘네들이 아마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벌레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 영양분이 모여 있다는 걸 아는지 이렇게 생장점 부분에 작년에도 벌레가 많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 막 방제를 했어요. 그래서 목수국이 막 그 낮에 햇빛에 또 비치고 약은 독하고 해서 막 다 탔었거든요. 아이고 목수국도 그냥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가장 키우기 쉬운 꽃들 소개해 드릴게요. 1등은 바로 요 실육화입니다. 정말 최강인 것 같습니다. 벌레도 안 타고 야 꽃대가 이렇게 우람하게 이렇게 총 5개가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첫 송이를 보여준 에키네시아, 겹 에키네시아, 이 에키네시아들 정말 강합니다. 꽃범의 꼬리 벌레 안 탑니다. 에키네시아 벌레 안 탑니다. 월동 잘합니다. 층꽃도 아주 벌레 안 타고 좋습니다. 플록스 개화기간 길고 벌레 안 탑니다. 이 절구대는 좀 더 키워봐야겠지만 아직은 벌레가 없고요. 이렇게 화려했던 아이리스들 거의 벌레가 없고 그냥 구석구석에 조금 달팽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새로 심은 애도 자리를 잘 잡았고요. 얘 또 뒤늦게 피는 시베리카 아이리스도 아주 예쁩니다.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금꽁의 달인데요. 좀 키워봐야겠지만 아직은 벌레가 없고요. 슈케라들도 벌레 없이 아주 월동 잘하고 이 그 돌단풍 얘는 그 못 따라가네 영상이 잠깐만요. 그 자막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페랭이들 강하고 벌레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세시와 초아와도 벌레가 없고 얘는 세잎공의 비룡. 그리고 수국들도 좀 병충해 강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철포나리인데 얘도 강하고 얘는 뻐꾹나리 얘도 병충해 강하고 매발톱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강하고 또 제일 강한 애는 요 아이 그 추명국이에요. 너무너무 강합니다. 얘도 크리스마스 로즈도 벌레야
병충해 아주 강합니다. 씨가 저절로 이렇게 다 쏟아졌어요. 제가 처음 튀어보는데요. 씨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저절로 다 파종이 됐습니다. 내년 봄에 그 또 가을에 싹이 돋아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어쩜 이렇게 씨가 연그럽다고 탕탕 터졌어요. 그리고 진짜 예쁘고 강한 애들 클레마티스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새꽃이 피어나고 피고 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씨를 받지 않을 거라서 꽃대를 꽃이 지면은 잘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새꽃 봉우리가 올라와 가지고 개화 기간도 아주 길어요. 이야 환상적으로 예쁘죠? 아이고 이 더 프레지던트도 새로 피어나고 얘는 아 이렇게 이름이 자꾸 깜빡깜빡하네. 어떡하지? 얘는 멀티블루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 놓친 애들은 자막으로 그냥 넣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점점 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 앞에서 이렇게 까불지만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그 아니 이렇게 큰일 났다. 그 한번 막히니까 계속 그러네. 여기 수국 아나벨 수국들 화이트 핑크 또 새로 들인 버블 아나벨 그리고 얘는 루비 아나벨까지 올해 예 병충해가 없어요. 그리고 휴게라는 병도 없지만 이렇게 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작은 꽃들이 제가 좀 작은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장미들 이렇게 예쁜데 야 병충해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진딧물 때문에 죽겠고 또 한번 데드 헤딩 해주고 나면은요 새순이 돋아나잖아요. 그때 또 벌레들이 아주 아우성입니다. 참 장미 키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야 몸값 나갔던 이 독일 장미 레드 피아노. 야 꽃잎수도 140장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예뻐서 마음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이렇게 키웁니다. 얘는 월동을 못하지만 제가 키우고 싶었던 그 망고 칸나가 첫 송이가 피어서 보여드리고요. 이 웨스터랜드 장미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사포나리아는 제가 씨 열심히 받아볼게요, 여러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